나는 기도대장 기도. 시작. 나는 기도대장 기도.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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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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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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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이들의 작은 손과 발,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가정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34절이에요. 공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위해 느헤미야를 보호해줄 사람들과 함께 가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또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었지요.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았어요.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문들은 불에 타서 느헤미야가 탄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느헤미야는 성을 둘러보며 성벽을 꼭 새로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성벽과 성문을 다시 짓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벽을 다시 짓기로 결심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적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다시 짓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로 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새로 짓는 일에 기쁘게 참여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사람들을 놀리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놀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꼭 해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인 유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었어요. 애국심이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해요. 느헤미야는 유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인 유다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은 나라를 잘 살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 말, 행동과 같은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 것을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유로운 우리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운 우리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0일과 위대한 애국자.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응원하지요? 그래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선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는 것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던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둘러보고 있는 느헤미야 그림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볼까요? 다음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었고 성문이 불타서 적들이 공격하니 성벽을 다시 짓자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함께 성벽을 다시 짓기로 결심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느헤미야 그림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볼까요? 세계 모든 나라는 모두 자기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있어요. 국기는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날에 집과 길거리에 국기를 걸기도 하지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국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예요. 우리 같이 태극기 깃발을 만들며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다짐해볼까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